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회자임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세상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던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아 처지가 좋아지게 되자 예전에 어렵고 힘든 시절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받았던 도움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나 예전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 못하고 지금의 힘과 권세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폭넓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해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열 문둥병자 참 얼마나 외면당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서 다 치료받으니까 아홉은 떠나고 하나만 와서 영광 돌리는 걸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만민께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등록한 그들만 다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수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랬다면 우리 벌써 성전 넓은 곳으로 옛날 예측에 가서 할 텐데 이런 대화들을 했는데요. 예, 치료받기 전에는 얼마나 매달리고 나만 치료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떠나는지요. 참 몇 달도 되지 않아 떠나는 영혼들 많이 봤습니다. 치료받으니까 치료받기 전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치료만 해 주시면 그저 전도하고 참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치료받고 나면 그 은혜를 순식간에 쳐버리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짝해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모르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받게 하고 나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계에는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맞춰 합당하게 행하면 법칙에 따라 응답이 주어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직은 비록 영혼이 잘된 상태는 아니라 해도 그 당시에 자신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내보이고 정성으로 심으며 기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물론 영혼이 잘되는 축복도 주시겠지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심고 행한 것은 거두게 하시지요.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이 잘된 후에야 범사가 잘되는 축복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칙 가운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그때그때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은 이유이지요.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은 응답과 축복이 온전한 것으로 열매 맺히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각자가 어떤 신앙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영혼이 잘되는 축복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받아 가겠지만 반대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한다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며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며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해 가는 경우가 문제이지요. 교회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거나 그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 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좋은 의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더욱 겸비한 모습으로 주변을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과 권세를 가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연합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여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여 그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더 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세상과 짝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하다는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에 담긴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걸쳐 있는 신앙을 말하지요.
쉽게 말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이나 편의를 쫓아 좋은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 나는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참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했다가 중한 질병들을 얻고 또는 사업터의 어려움이나 질병들을 얻고 와서 이제 회개할 때는 너무 늦었다 하는 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참 세상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일찍 회개하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리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을 믿음이 있다면서 또 세상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 어찌 지킴을 받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며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지요.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돌이킬 기회라도 얻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며 열심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사람일까요? 설령 육적인 부족함은 없다 해도 영적으로는 영혼이 항상 공고하며 충만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힘을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미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그 탄식 소리마저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공고한 것이며 육적으로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와 학식 등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영혼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련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가난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의 육적인 부요는 결국 모든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부요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부요가 아니지요.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진정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도 못하고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심지도 못하니 결국 하늘나라에 쌓을 것이 없지요. 따라서 설령 나중에 회개하여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받을 상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눈 멀었다 하신 것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령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는 소경이나 다름없지요.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깨달음이 오지 않고 영의 세계 또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나 또한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열심히 발견하며 어두움을 벗고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어 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당연히 입어야 할 의의 옷을 입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이들 향해 또한 벌거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옷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여 마음의 의를 이룬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옷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여 마음의 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니 그 마음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다면 이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과 같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지요. 또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즉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천국에서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죄로 물든 육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예복인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아 아름다운 신부로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신부단장하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미지근한 신화, 즉 공고한 것이나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이나 눈먼 것, 벌거벗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 혹시 또 오늘 돌아가시면 안약을 사서 이렇게 눈에 발라 그러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흰옷을 사서 입거나 안약을 사다가 눈에 바르라는 뜻이 아니지요. 본문의 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배 중에 보배인 믿음을 이 금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은 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이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 구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믿음대로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보시면서도 믿음대로 아니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라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면 뭐 건강 축복 당연하고 물질의 축복 당연하고 뭐 다 이렇게 다 얻을 수 있겠는데 왜 그 믿음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늘 설명해 드렸지만 왜 믿음이 안 돼요? 믿음도 되라는데 내가 믿음만 가지면 건강해질 수 있고 믿음만 있다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뭘 못합니까? 그건 그 믿음이 안 되니 문제 아닙니까? 그 믿음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늘 설명해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안 되는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마음에 할례해 가면 저 내 안에 있는 악을 벗어버리고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성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사랑과 덕과 온유로 이렇게 채워가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로마서 12장인 대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 내가 들어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으되 그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만들어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내 마음에 할례해서 악은 모양이로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더 성결로 더 영으로 더 사랑과 덕으로 내 마음을 만들 주님 닮아가면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 닮아가면 그만큼 믿음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커지는 만큼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에 못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하지요. 또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처럼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을 성경에서는 금 또는 정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사람의 한계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믿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사환을 시켜 바다 쪽을 살피게 합니다. 비의 징조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환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뭐 구름 한 점 없을 때고 비가 뭐 3년 반 오지 않았는데 구름 한 점이 없지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사환을 보내지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해도 사환으로부터는 여전히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여섯 번까지 기도했는데도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는 전혀 없었지요. 하다못해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일곱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사환에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한 것이지요. 마침내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고 고합니다. 조금 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지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로서 일곱 번 만에 응답받았다는 것은 곧 끝까지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의미이지요. 만약 일곱 번째 응답이 없었다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 응답이 올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세상에 의지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답, 내가 기도한 건 응답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 뭐 중도에 낙담할 리도 없고 중도에 쉴 리도 없고 중도에 포기할 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돼야죠. 그런 믿음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처럼 한 번 믿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정금과 같은 영적인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불로 단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믿음 역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험과 환란을 거치면서 승리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절제 나갈 때 바로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값비싼 물건을 사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정금과 같은 믿음 역시 희생과 인내와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소유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연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 나갈 때 믿음이 점차 성장하여
마침내 정금과 같은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행실은 바로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 후반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한 대로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거룩해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외식하는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 마음의 악이 드러나게 되지요. 따라서 본문에 흰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마음 안에 있던 비진리의 검은 마음을 벗고 진리의 하얀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옷을 입게 되므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로 물든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와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벌거벗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이는 곧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차츰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꼭 영안이 열려서 뭘 뭐 영세의 것만 꼭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안이 그런 영안도 있고 또 이런 영안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뭐 영안이 열려 뭐 천사만 봐야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차츰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데도 이 두 가지가 있다. 어느 분은 믿음이 있어도 이제 환상을 보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좋아도 못 보는 분 있지. 그러면 본 분들이 다 성결돼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보게 한 것이지 성결돼서 꼭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성결돼도 못 보는 분은 못 보니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영안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어지게 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여 진리로 변화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실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 자신을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짝하며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하든 말씀에 비춰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여 진리로 변화되고자 노력하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나머지 말씀을 설명하고 일곱 교회 각각을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 첫사랑의 뜨거움과 불같은 성령의 체험 가운데 충만하게 달려갔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달려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혹여 그렇지 못하여 지금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첫사랑 때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다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 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도 안 하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뜨겁고 충만한 신앙생활에 대해 사모함조차 없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분들 중에는 어떤 사명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받으면 이제 충성해야 되니 마치 손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당연한 건데 받으려고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마음은 있다 해도 전혀 행함이 따르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생겼고 갖가지 문제들이 찾아왔다면 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말씀에 비춰 정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많이 질병이 틈타고 재앙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 봅니다. 아, 지금은 내가 건강한데 하지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킴을 못 받으니요. 하나님의 지킴을 못 받으니요. 이렇게 늘 단에서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또 흐르지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지요. 반드시 후회할 때가. 내가 이게 미지근한 신앙,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일 지키지 못했고, 이랬고, 이제 치료해 주시면 아주 이제 충만히, 충성함에 달려가겠습니다. 하라고 나오는 분들이 여러 명이죠. 그렇게 단에서 설명해도 한 귀를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이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질병들로 여러 질병들로 병원에 서치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없으니 치료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말씀 증거했는데 그때 좀 믿음으로 받고 명심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했더라면 저렇게 몸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말씀에 비춰 정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립니까? 사람 사이에도 첫사랑 잃어버리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첫사랑 잃어버릴 때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더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인데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왜 내 편에서 끊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이 사랑을 내 편에서 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돼요? 첫사랑을 이제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더 그 사랑을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더 아버지와 사랑해 이 사랑을 승화시켜 나가서 잠언 8장에 말씀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그 첫사랑보다 더 깊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받고 또 찾고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금도 은도 아버지 것이고 다 내 것이 되는데 명예, 뭐 권세, 뭐는 못 주어집니까? 항상 건강이 좋고 재앙 안 만나 좋고 축복받아 좋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성결되어가며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행복이 넘쳐날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정지하지 않으니 누가 걸리지 않으니 혈기 내지 않으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라고요. 첫사랑을 잃고 처음 행위를 잃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서도 결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혹여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죠. 이 미지근한 신앙 안에 가장 이제 독소가 뭐냐면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끊기 싫어서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늘 듣는데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랑은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버리기 싫으니까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있고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 보내다 언제 사단의 올무에 덫에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일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아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 말씀하는 빛 가운데 살면 내일 일을 알죠.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다. 아, 이 정도는 알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감동함이 넘치던 순간들을 변함없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 순간들을 잊었었다면 하루속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신앙,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신앙,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는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장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러한 책망조차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셨음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상은 가난한 자요, 또 실상은 벌거벗은 자요, 보지 못하는 자였음에도 스스로는 부정한 것이 없다 하며 착각과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없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에게조차도 결국은 회개케 하여 그 거룩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끝이 없으신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신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이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히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